나와 닮아서 때로 흥이 넘칠 때 좀 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거나 하기 싫은 말 혹은 미운 말도 위트 있게 해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이모티콘이죠. 디지털 시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우리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이모티콘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모티콘 뒤에는 어떤 심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 소통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는 이모티콘에 대해 알아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디지털 시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까요? 올해 나이 24, 이른바 Z세대라 불리는 예린 씨네 집입니다. 여기서 Z세대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2000년대 초반, IT 붐이 일어났을 당시 유년 시절을 보낸 이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린 씨 역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죠. 보통 힐링 영상도 찾아보고 이제 자기 전까지 잘 때까지 뭐 영상 틀어놓고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또 깨어있는 시간에도 또 핸드폰으로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Z세대는 TV, 컴퓨터보다 스마트폰과 더 친하고 글자보다 이미지 혹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더 자주 소비한다고 하죠. 예린 씨 역시 혼자 있는 시간엔 동영상 콘텐츠를 즐겨보는데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도 텍스트보다 동영상으로 편집된 콘텐츠를 더 선호한다. 글자를 읽는 것보다 이미지나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으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블로그에 뭐 글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따라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동영상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예린 씨와 같은 Z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데요.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까지 주로 텍스트로 소통해왔다면 Z세대들은 이미지나 움짤이라 불리는 짧은 동영상을 활용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사람들의 미디어 사용 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점을 가장 빨리 캐치하고 있는 것이 Z세대, 즉 10대, 20대들입니다. 일단 Z세대들은 소통과 공감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노출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텍스트 대화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영상 대화를 선호하게 되고요. 용건보다는 연결된 채널, 친구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감각을 느끼는 그런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Z세대들. 예린 씨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보고 쉴 때 내가 일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네.
대학교 휴학 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수시로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이 링귀걸이랑 그리고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아서입니다. 영상 통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매일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문자보다 이제 서로 딜레이 되는 거 없이 바로바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서로 표정도 보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네, 직접 서로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영상통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영상통화를 하기 힘들 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을 이어가는데요. 이때 대화의 주된 도구는 딱딱한 텍스트가 아닌 그림말, 즉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은 인터넷상에서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그림 기호를 말하는데요.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과 조각을 뜻하는 아이콘을 합친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최초의 이모티콘은 바로 이것. 컴퓨터 기호를 사용해 사람의 웃는 표정을 표현한 건데요. 1982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스콧 헬만 교수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사용된 이모티콘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PC통신에서 자주 사용됐습니다. 이후 이모티콘은 꾸준히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소통의 도구로 진화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이모티콘을 구매한 사람은 약 2,100만 명. 한 달 평균 이모티콘 발송량만 약 23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린 씨만 봐도 대화의 절반 이상을 이모티콘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모티콘을 즐겨 사용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재미적인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로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딱딱해질 수 있는 대화도 적재적소에 이모티콘을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은 좀 더 감정 표현도 잘 되고 이제 재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모티콘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 문자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표현 가지고는 전달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단적으로 우리 뭐 같은 말이라도 참 잘했어 라고 하는 얘기도 이게 정말 잘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주 망쳤다는 뜻인지 두 가지 의미로 다 전달이 가능한데 이게 글자로 써서는 전혀 그걸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때 언어 외에 눈빛과 표정, 손짓 등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 왔는데요. 온라인상에서도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길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모티콘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모아둔 이모티콘이 한 5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좀 많이 쓰는 이모티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약간 좀 귀여운 이모티콘들? 어른들한테 애교 부릴 때? 많이 쓰는? 엄마 아빠한테 애교 부릴 때 많이 쓰는 그런 이모티콘들. 아무래도 좀 아기자기한 것들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예린 씨처럼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일반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이모티콘은 물론이고 유머 코드를 가미한 B급 감성 그리고 소리까지 나는 형태의 이모티콘까지 사람들은
점차 다양한 종류의 이모티콘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대들은 특히 뭐 Z세대부터 네, 밀레니얼 세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어하고 또한 자신의 취향을 대변하기 위해서 네, 각자 너무나 다양한 이모티콘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완전히 B급 정서를 담은 네, 이모티콘을 비롯해서 이제 깜찍하고 귀여운 거 혹은 나의 연인 혹은 부모님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이모티콘을 따로 구입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미지 소통에 강한 Z세대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익숙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의 귀여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한테 전송하는 예린 씨처럼 자신의 사소한 일상들을 영상에 담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좋아하는 건데요.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막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라면은 조금 더 자기의 메시지를 상대방에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소통의 욕구가 많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주로 그냥 텍스트 기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SNS라던가 이런 의사소통 수단을 그냥 내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정도의 의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소통할 때 연령대별로 다른 성향과 특징을 나타낼까요? 제작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Z세대에 속하는 10대 2명과 20, 30대 참가자 2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이 15분간 자신의 지인들과 자유롭게 모바일 메신저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각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평소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되게 고양이 캐릭터를 되게 잘 그리셔서 그림이 너무 깔끔하고 되게 딱 군더더기 없이 그려진 것 같아서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연재하고 있는 웹툰에 나오는 이 고양이가 저희가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닮았고 그다음에 귀여워서 자주 써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경상도 버전하고 충청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로운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것도 강아지 이모티콘인데요. 좀 귀여워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작가님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요 라는 이모티콘인데요. 이거를 텍스트로 보내면 너무 공격적이라고 느껴지는 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네. 효과적인 것 같아서 많이 쓰고 있고요. 10대 참가자들의 경우 동물을 캐릭터로 만든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린 그림체에 자신의 감정을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20대 참가자의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30대 참가자는 자신이 실제 업무를 볼 때 동료들과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선호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의 단체 대화장에 모여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서로 처음 만난 이들이 톡으로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자주 이모티콘을 활용하는지 또 연령대별로 어떤 특징을 가진 이모티콘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려니까 이모티콘 쓰는 게 너무 약간 가벼워 보여서 쓰기 좀 그랬어요. 언니랑 오빠들이 다 거의 텍스트로만 대화하셔서. 10대 분들은 약간 그 행동 위주의 이모티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까딱까딱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이모티콘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쓰는 이모티콘들은 뭔가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조금 있는? 예. 확실히 자주 쓴다는 느낌이고, 그냥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랑 쓴 빈도의 느낌으로 쓰더라고요. 처음 보는데도. 실제로 10대 참가자들의 경우 20대 참가자들에 비해 이모티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높았는데요.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 톡을 나눌 때도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모티콘을 통해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20, 30대 참가자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상황을 보였는데요. 그림으로 된 이모티콘보다 텍스트 위주의 톡을 자주 하며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뭔가 제가 했던 말에 만약에 안녕 이러면은 안녕에 맞는 이모티콘, 아니면은 감정 표현할 때 이모티콘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모티콘 있으니까 더 다가가기 쉽다? 오히려 이모티콘이 편해요. 이모티콘이 막 하트 날리고 이런 거는 그냥 사랑해요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소리로 전달되는 거하고 글자로 전달되는 거하고 다르듯이 그림으로 한 번에 팍 보여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서. 제가 이모티콘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말로 했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이제 쿠션 같은 역할로 쓰는 건데, 그게 없다면 말을 더 공손하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죠? 실제로 각 연령대별로 가장 인기 있는 이모티콘의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1, 20대는 자신의 감정을 재치있게 표현할 수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컨셉화된 이모티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 40대의 경우는 특정 캐릭터를 한 가지 골라 꾸준히 그것만 사용하는 충성도를 보였는데요. 이모티콘을 통해 자신이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를 메이킹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이제 많아졌고, 그래서 그중에서는 각각 취향별로 저마다 다르긴 하는데, 중장년층의 고연령대에서는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 등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색채감이 있는 네, 이모티콘 등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1020세대에서는 이걸 유머 코드를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약간의 그 B급 정서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연인들이나 그 부모님들이랑 대화할 수 있도록 아예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네, 형태의 이모티콘 등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이모티콘.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떠오른 이모티콘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온 한 이모티콘 개발업체. 약 15년 전, 전통적인 캐릭터 개발업체로 출발한 이곳은 최근 이모티콘 제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겨 찾는 인기 아이템을 만들기까지 그 과정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연필로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를 러프하게나마 여러 개 진행한 다음에 정해지게 되면은 그 스케치를 토대로 데이터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 데이터 작업을 영상 작업, 이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도록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한 뒤에 이제 최종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주로 만드는 것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인데요. 먼저 이모티콘 기획 단계에서 가볍게 스케치를 한 후 일러스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보드를 만든 후 그림에 맞는 색채를 입히게 되죠. 이후 플래시라는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건데요. 이모티콘 하나당 들어가는 그림은 24장. 컷 수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동선이 끊어지는 느낌이 없도록 잘 표현해야 하는데요. 스케치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들이 미흡한 부분은 최종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이모티콘을 만들 것인지 소비 타깃을 명확히 정하고 컨셉을 정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를 잘 읽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캐릭터는 한 명이지만 이렇게 표현될 때 이렇게 다수로 나온 컷들이 여기 꽤 있잖아요. 좀 오밀조밀하면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 캐릭터의 특징을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것보다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재밌게 연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글이 때로는 없는 게 이모티콘은 문자를 대신한 소통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캐릭터를 통해 어떤 감정과 메시지를 표현할지가 중요한데요. 이때 대중이 요구하는 그림체와 유행어 등 최신 트렌드를 잘 녹여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퀄리티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어떤 개성이나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 이제 디지털 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Z세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사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용에 집중하고 또 오래가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유행의 흐름들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모티콘 시장에 보면 되게 그런 흐름들이 빨라요. 이 회사가 처음 이모티콘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웠다는데요. 초창기 이모티콘의 주 구매층은 20, 30대 여성들. 이미 인기가 높았던 유명 캐릭터들을 이모티콘화한 작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기존에 없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다소 촌스러운 이미지의 아줌마 캐릭터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복고풍 패션과 허를 찌르는 말과 행동,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억척스러움을 캐릭터화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모티콘 시장 초창기에도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있고 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그런 캐릭터들 위주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답습해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했지만 이제 입점했을 때 의외의 반응이 뭐였냐면 남성분들도 많이 구매를 해주셨었어요. 어린애들도 많이 사고 어린 친구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어떤 이런 것들도 먹히는구나라는 어떤 느낌의 나름의 어떤 이정표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나애미 캐릭터가 인기를 끈 비결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줌마. 즉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담아냈기 때문인데요. 친숙하면서도 통통 튀는 대사와 행동이 이용자들에게 즐거움과 쾌감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중장년층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Z세대의 특징이란 게 다양성과 이제 포용성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다 제각각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추구가 있다고 하면 포용성이란 게 그 다양성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볼 때 브랜드의 가치를 보기보다는 쓰임새나 활용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트렌드는 좀 더 빨리 변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하는 어떤 그 스타일들은 예전보다 다채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모티콘을 통해 다채롭게 소통하는 시대. 다양한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보다 공감대를 형성할 이모티콘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메신저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한나 씨. 그녀가 만든 이모티콘은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티콘입니다. 저는 주로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모티콘을 주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엄마와 딸이 보낼 수 있는 이모티콘을 시작으로 주로 관계형 이모티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형 이모티콘은 불특정 많은 다수에게 보낼 수 있는 이모티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엄마와 나와 단 둘이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혹은 선생님과 제자 아니면 자매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형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형 이모티콘이란 가족, 연인, 친구 등 내 주변의 특정 발송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을 묘사한 이모티콘을 말합니다. 2019년 인기 베스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가족티콘.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매일같이 쓰는 말들이 친근하게 담겨있는데요. 실제 얼굴을 마주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물론 위트가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특히 10대와 20대층의 Z세대 자녀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은 조금 쑥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이모티콘의 힘을 빌려서는 아무래도 표현하기가 더 쉽다 보니까 이 엄마 사랑해와 엄마가 좋아 이모티콘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고 있어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가고 있어 텍스트로 치지 않고 이모티콘으로 보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고 있어 그리고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보낼 수 있는 다 왔어 이렇게 실제로 제가 엄마랑 많이 했던 대화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모티콘을 구성했습니다. 아니 엄마 언제 와? 그녀의 아이디어 창구는 물론 가족입니다. 실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힌트가 되는데요. 엄마, 근데 우리 저녁 뭐 먹어? 엄마도 따뜻하게 있어. 일상의 모든 대화에서 착안한다는 그녀의 이모티콘 스토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계형 이모티콘을 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대화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이야기가 생겨나고 이는 이모티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 단톡방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엄마들이 흔히 자식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울 강아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울 강아지가 제일 좋아해가지고 딸이랑 아들한테 모두 보낼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기도 했고요. 실제로 엄마가 저에게 되게 자주 사용하시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얻다 보니 이야기거리는 많습니다. 그녀의 이모티콘은 실제 가족이 모델인데요. 가족과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보며
스토리를 짜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 하지 않은 이야기 중에서도 아이디어는 샘솟는다고 합니다. 대화 당시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속마음이 이모티콘의 소재가 되는 건데요. 가족 간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모티콘은 감정을 나를 대신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화났어 이것보다는 더 이모티콘이 더 리얼리티하게 재미있게 그 감정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막 나 슬퍼 이것도 막 울고 있는 이모티콘인데 더 내 감정을 과격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리액션도 더욱더 풍부하게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감정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그녀에게 있어 이모티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효과적인 전달입니다. 텍스트로 적었을 땐 그 사람이 갖는 의도나 감정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적절한 이모티콘이 더해진다면 자신 또는 상대의 감정을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모티콘은 한눈에 직관적으로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평소 사물을 깊게 살펴보는 능력이 필요하죠. 저는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모티콘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려견이 이렇게 손을 들고서 막 간식 달라고 하는 동작들도 이모티콘으로 녹여내면 되게 색다르고 귀엽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한나 작가의 관찰력이 더해진 작품이 바로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동물 이모티콘입니다. 평소 많은 시간을 반려견 꾸꾸와 보낸다는 그녀. 산책을 하거나 놀이 시간, 훈련 과정 중에 나타나는 반려견의 특정 행동이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반려견과의 에피소드를 이미지화하면 보호자들에게 큰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동물 이모티콘을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동물 캐릭터는 이미 이모티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 그러다 보니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요. 평소 반려견 꾸꾸의 모습에 재치 있는 상상력을 더해 지금의 새로운 이모티콘을 완성했죠. 관계형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부부 사이에서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을 만들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모티콘이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재미있게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대화를 유도하고 보이지 않는 감정을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 방식. 이모티콘은 글자가 가진 한계를 넘어 한층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감정을 담아내는데요.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끄는 핵심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언어적 소통수단인 이모티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통의 방식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변화하며 맞이한 또 다른 기술일 거라면 영상 통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모티콘은 분명 효과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량은 단편적일 뿐이죠. 때문에 지금, 당장, 순간의 내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영상 메시지와 이모티콘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소통의 방식은 더 진보할 겁니다. 기존의 이모티콘은
어떤 정형화된 표정 몇 개를 어떤 감정의 의미를 가진 이모티콘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사실 전달되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몸짓이나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부가적인 효과도 하나 있긴 합니다. 나랑 비슷하지만 나의 결정을 좀 최소화하고 좀 더 매력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어떤 사이버 공간상에서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보다 이상적인 자아를 내 의지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강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앱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서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디지털 상의 소통에서 더 뚜렷한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모티콘과 흡사한 다양한 이펙트를 통해 나를 마치 캐릭터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를 단순히 사진처럼 찍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습과 감정을 그대로 담아 영상 통화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Z세대들은 텍스트보다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기존의 그 이미지 이모티콘을 넘어 영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상에서의 증강현실 스티커, 아바타 이런 점들에 착안해서 저희는 Z세대들이 친구들과 더 풍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증강현실 영상 통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정형적인 메시지가 아닌 보다 활기찬 영상 커뮤니케이션. 이곳에서 개발한 어플이 더 주목받는 건 기존의 1대1 영상 통화 방식을 넘어 다중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통화에 참여가 가능한 인원만 최대 8명. 자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스티커나 이모지, 리액션을 활용해 나를 꾸밀 수도 있고요. 화면상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 작성까지 가능해 중요한 메모나 공지를 전달하기도 유용하죠. 이 모든 것이 한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들. 현실에서 여러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듯 디지털 세상에서도 가능하게 된 셈인데요.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저희 서비스에는 그 웹 RTC라는 기능을 쓰고 있고요. 웹 RTC는 이제 웹 리얼 타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약자로 이제 플러그인 설치 없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다양한 브라우저, 아마서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기종들에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종합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RTC 기능이란 웹이나 앱상의 데이터를 설치 프로그램 없이도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무상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 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다수의 통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같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용자의 디바이스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대화 자체가 하나의 놀이이자 소통 콘텐츠인 Z세대. 이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는데요. 다중 영상 통화 어플리케이션은 젊은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최적의 도구가 됩니다. 특히 AR 기술을 이용한 이색적인 효과는 메신저에서의 이모티콘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 영상 소통 방식은 점차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죠.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은 비실시간적이고 턴 바이 턴이잖아요.
네, 영상 통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대화이고 그 실시간성 안에서 표현력을 극대화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메신저에서 이모티콘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암묵적인 표현들, 그리고 비록 내 얼굴이 보이고 있지만은 내 얼굴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상통화에서의 어떤 발전된 이모티콘 또는 이펙트들을 그런 것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간편하고 빠르게 연결해주는 소통 어플리케이션. 그 안에서 이모티콘과 같은 비언어적 이미지 활용은 분명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영상통화 외에도 비디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통화와 다름없는 문자 채팅이 가능한 건데요. 온전한 지금의 순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디지털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죠. 포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아닌 말 그대로 현실감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생중계를 하듯 사용자에게 생생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신저에서 뭐, 너 지금 뭐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라고 말할 때 텍스트로 그냥 하거나 이모티콘을 쓰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영상을 같이 띄워서 그 위에다 텍스트를 같이 써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있으면 일반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현장감이 일단은 잘 전달이 되고요. 비디오로 물어보면 친구도 당연히 비디오로 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할 수 없을 때도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게 라이브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중 영상통화가 가능하거나 비디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이미지 소통은 내 감정을 오해의 소지 없이 솔직하고 재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모티콘처럼 말이죠. 이러한 소통 방식이 더욱 진화한다면 어떨까요? 현실에서 말로는 불가능한 표현들을 오히려 이모티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헤어질 때, 채팅이 끝날 때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할지 모를 때 이모티콘으로 그 표현을 대신한다든지, 저희는 이제 그것과 똑같은 일이 영상통화에서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암묵적이고 시각적인, 나아가서 촉각적인 표현들로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화를 저희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색함을 친근함으로 바꿔주고 딱딱함을 부드러움으로 풀어주는 소통의 도구. 이모티콘은 글자를 통한 언어적 소통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 스며드는 감정의 매개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에게 내 기분과 의도를 보다 풍부하게 전달하는 정서적 메시지. 이모티콘은 앞으로도 우리 내면의 거울을 비추는 소통의 아이콘이 되어줄 겁니다.